가리던 비구름이 걷히면서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고 있지만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은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요. 강릉 17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대기질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5도, 전주 24도, 대구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온화한 기온이 예상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4도에서 한낮 기온 서울 25도, 춘천 26도, 전주,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일요일 오후에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4도, 청주 27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계속해서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상승 곡선을 보이겠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